이제 조선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권세가 아버지를 둔 아들 역할을 하면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시 자식은 매보다는 칭찬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고 힘든 점은 그로 인해서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찍으면서 막 그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아, 나는 진짜 집안이 부유하고 막 다 하는데 아빠는 나만 혼내 약간 막 그런 느낌으로 감독님한테 찍고 나서 감독님 어때요? 저 잘 혼났어요. 그러니까 너 정말 뚱한 표정이 너무 정말 혼나는 아들 같았어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거를 계속 봤다가 또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폭발하고 또 막 철부지처럼 정말 철없는 어떤 매 맞고 자란 어떤 그 아이의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즐거웠던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